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나러 양산을 갑니다. 양산에서 이 문재인을 2시에 뵙는다 이렇게 오늘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문재인을 만나는 것은 지난 2월 이후에 7개월 만입니다. 원래 이재명은 전당대회 마치고 8월 22일 문재인을 예방하려 했는데 그 당시에 코로나가 걸려서 그래서 이 무산이 됐다고 하는데, 자, 그런데 다시 만나러 간다 하는 것은 지금 이 문재인과 이재명 이 두 사람이 신분이 아주 묘하게 일치하고 있어서, 그래서 지금 구속을 앞두고 있는 이재명 그리고 지금 본격적으로 수사가 시작될 문재인, 이 두 사람 나란히 지금 구속을 앞두고 있다고 해서, 그래서 지금 범죄자들의 동맹을 하고 있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동병상련이라고 할까요? 자, 사실상 문재인과 이재명은 지난 전당대회 또는 공천 과정 이런 걸 겪으면서 상당히 갈등을 보여왔습니다. 문재인도 이재명과 관련해서 당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면 안 된다 하는 메시지를 냈다가 개딸들로부터 집중적으로 공격을 당했고, 지난번에 전당대회 때도 영상 메시지를 보냈다가 중간에 그걸 빨리 끌어내려라 하고 반발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문재인도 이재명과 지금 친문을 막 내쳤기 때문에 거리를 두고 있는데, 그런데 이재명이 지금 문재인을 만나러 가고 또 문재인이 이재명을 맞이하는 것은 두 사람의 운명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원래 이게 빨리 진행돼 가지고 윤석열 정부 힘이 있을 때 두 사람을 전광석과처럼 해치워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눈치를 보고 있다가, 이 자기 편으로 보이는 이재명 또는 문재인 눈치를 보고 있다가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자, 이 문재인과 이재명 관련된 수사는 이원석이가 다 막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나 문재인이 받고 있는 수사는 거의 대부분 다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된 수사들입니다. 그래서 이원석은 오히려 문재인에 관련해서는 이 수사가 문재인 쪽으로 올라가는 걸 막아왔다가 지금 퇴임할 때 되니까, 그래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주도로 수사가 꽉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문재인의 사위 서창호 관련해서 뇌물혐의, 자, 이게 지금 피의자로 바로 즉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관련된 신모 씨, 자, 문재인 청와대에서 이 민정수석실에 있었던 신모 씨를 법원에서 신문하게 되는데, 그때도 문재인 보고 자 여기에 와서 참고인 자격으로 들어라 했는데, 사실상 그것도 문재인도 피고인 자격으로 이렇게 통보를 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문재인이 구속이 임박해 가니까, 그래서 이 이재명이 내려가서 만나고, 그 전날에는 자 이 우원식 국회의장이 만났다는 겁니다. 우원식. 자, 원식이 문재인을 찾아간 것도 이제 문재인 운명이 다 하고, 자, 문재인 구속이 임박하니까 국회의장이 찾아가서 예방한 걸 보입니다. 그래서 이 원식이가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이 심각하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문재인은 가만히 듣기만 듣고 대답을, 대꾸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문재인은 뭔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지금 쪼려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는 문재인이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그래서 자기 입장을 밝히는데, 자, 문재인은 자기 변호사를 선임하는 게 아니라 자, 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 윤건영 의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게 아니다, 정치 탄압이다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자, 이거 이렇게 나오는 것도 지금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으로 계속해서 뭔가 이 거래를 해보려고 하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 이재명이 예방해서 오늘 양쪽의 포용을 강조하며 당내 개파 갈등에 차단하고 단일 대오를 강조할 것이다. 언론들은 이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단일 대오. 지금 두 사람이 이렇게 분열돼가고는 다 같이 죽는다. 그런데 단일 대오를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뾰족한 수가 없다. 수사가 너무나 많이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가 늦다 비판을 많이 했는데, 그러나 늦을수록 수사는 촘촘하게 해온 것은 틀림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 가운데 주변 사람들, 자, 이재명 뿐만 아니라 이 문재인 관련해서도 이제 관련자들 대부분 다 불러가 소환조사했고, 이제 문재인만 수사하면 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은 동병상련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이래서 지금 이 문재인이 피의자로 바로 이렇게 전환이 되자, 지금 이재명 당에서는 바로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전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 여기에 단장이 김영진입니다. 김영진. 자, 김영진은 7인의 핵심 멤버고 중앙대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 여기가 나서서 지금 이렇게 이 문재인 수사 또 이재명 조사 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대책을 세우겠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상 진작 마음이 있었으면 벌써 이렇게 만들었을 텐데, 이제 문재인이 피의자로 딱 이렇게 적시되고 나니까 전정권 정치 탄압 대책위원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이 강성 지지층들은 문재인 탈당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탈당. 그 문재인이 지금 이재명만으로도 버거운데 문재인까지 이 방관을 힘드니까 문재인 따로 나가라 이런 식입니다. 자, 지난번에 총선 과정에서도 문재인이 나가가지고 부산, 이 울산 지역에 여기 부울경에 나서가지고 문재인이 선거운동을 해준 곳 다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만큼 문재인이 나서가지고 도움이 되는 거 없다. 그리고 지난번에 총선 공천 과정에서도 친문 세력들이 반발하면서 튀쳐나간 거. 자, 이런 걸 보니까 전부 다 문재인과는 거리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지금 우리가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자, 외부에 적극 싸워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분열은 패배의 원인이다. 총궐은 언제나 밖으로 향해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나는 것은 이제 두 사람이 운명이 다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경우가 아닐까. 자, 그래서 지금 이재명과 문재인이 나란히 지금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똘똘 뭉쳐가지고 대응을 하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러나 이 이재명 문재인, 뭐 이재명은 이미 재판이 시작되고 이제 10월달 되면은 이재명은 구체적으로 재판 결과가 나온다. 1심에서 그래서 선거법과 위정교사가 나오면은 이재명 배지도 날아가게 되고 이재명은 자칫하면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다. 자, 이 법정 구속될 가능성은 40%, 그리고 이 위정교사가 법정 구속이 아니라 징역형까지 포함하면 한 80% 78% 가까이 징역형의 말하자면 집행유예까지 합치면 그 40%는 지금 법정 구속, 한 38%는 징역형의 집행유예. 자, 이러다 보니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나오면 그것도 배지가 달아나는 겁니다. 물론 자, 3심 최고 법원에서 나와야 되는데 1심, 2심에서 거의 대부분 다 결정되고 사실 1심에서 거의 관련자들을 다 불러가고 조사를 했기 때문에 2심도 시간 문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재인도 지금 자기 범죄 혐의와 관련해서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들이다. 그 뇌물 혐의로 직시되어 있고 2억 2,300만 원 서창호를 통해서 자, 말하자면은 이상직을 통해서 받은 돈이다. 근데 이게 지금 사건 조사를 해보니까 문재인 일가의 검은 돈이 계속해서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수사가 의지가 있다면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재명이 문재인을 만나고 자, 그래서 범죄 동맹 여기다가 조국까지 나서가지고 자, 함께 힘을 실어주고 있으니까 이재명, 문재인 그리고 조국, 그래서 이 삼각 동맹이다. 삼각 동맹 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삼각 동맹을 맨다 손치더라도 그전에는 이원석이 있어서 수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지만 이제 새로운 검찰총장에다가 심우정이죠. 그리고 검찰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사람들에 대한 조국은 바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나면 구속될 거니까 이제 그게 10월달, 9월 10월달 되면은 조국도 바로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되면은 바로 구속돼 버리고, 자, 이재명도 10월쯤 되면은 본인의 1심 판결이 나면 사실상 정치 생명이 끝나게 될 것이고, 자, 문재인도 바로 지금 기소가 되면은 재판에 들어가게 된다. 자, 이러니 이 세 사람은 아무리 삼각동맹을 맺어봤자 지금은 이미 폐색에 짙은 2차 대전의 삼각동맹이라고 해서 이태리, 독일, 일본이 있었지만 결국은 패한 것처럼 이들도 검찰의 강력한 수사 의지에 결국 패하게 될 것이다. 자, 이미 이들은 진전쟁에서 패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위로하는, 추석을 앞두고 서로 위로하는 그런 회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빨리 수사를 해서 우리 국민들은 추석 명절보다도 이 세 사람이 구속되는 게 가장 반가운 소식이다. 이렇게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성창경 TV였습니다.